안녕하세요. 얼쑤오리가락 목서윤입니다. 한겨울처럼 혹독한 일제의 통치가 계속되던 100년 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독립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모인 민족대표 33인. 그들은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세계 만국에 선언했는데요. 그중 불교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백용성 조사는 전라북도 장수 출신의 인물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것이 중생구제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백용성 조사의 이야기를 방수미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시죠. 먼저 민족사적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의 실질적인 주역이셨다. 여러 증언과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지만 백용성 스님이 한용운 스님과 함께 이 민족대표 33인을 소집하고 구성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힘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때 그것들을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해 준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1운동의 밑그림을 그리신 분으로, 그리고 또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셨던 분으로서 백용성 스님을 조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그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했던 이것도 참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는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어진 임시정부의 탄생,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해방 때까지 이어졌던 독립운동의 어떤 불꽃, 이것을 피워낸 그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에 부처가 있으니 걸으며 깨달아라. 깨닫거든 어두운 시대 먼저 길을 밝혀라. 네. 법보 용성이라. 용맹정진 젊은 하사 절집부터 소문이 짜더니 금세 생활해도 그 소식이 전해진다. 어둠 험굴할 뭐 촛불이 일러긴다. 세상은 외놈 전지. 그 잘난 양반들은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충성맹세. 못 살겠다 일어선 통합군 외국군대 불러 들여친 아픈지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사는거냐, 이것이 500년 공백을 퍼대던 향반내들 꼬락선이. 믿을 놈 하나 없고 회동천거 무서워라. 날마다 깜깜하던 차에 저기 젊은 스님 위풍당당 걸어온다. 빛이 되어 걸어온다. 웃는 걸음 걸음 빈망울이 터져난다. 절기가 길이구나. 용성 스님 먼저 걸어 길을 내놓는구나. 중놈은 상놈이다. 상놈만 또 못하니라. 조선조 500년 중들은 8천 신세. 다 산속으로 몰아내고 도성 출입도 하지 마라. 나란히 있을 때면 제일 먼저 노역해라. 빌어먹는 거렁뱅이도 과분하다. 짓누르고 짓눌러도 산속 절간 끝내 버텨 조선 선맥이어왔다. 나라 꼴이 엉망이니 우왕좌왕 세상인심, 스님 내만 일편단심. 이제까지 변함없네. 낮고 천한 우리 신세 스님들만 알아주네. 용성 스님 진짜 스님, 용성 스님 우리 앞길 밝혀주소서.
조선 불교 지켜주소, 조선 사람 지켜주소. 아! 땅은 뺏겼어도 하이 정신마저 아이 뺏기겠냐. 하이 조선 사람 조선 마음 하이 조석으로 갈구라겨지 사람을 지켜야지. 사람 무여 달아낸다. 사람 마음 부처 마음 백성이 부처로다. 우리끼리 일어서자. 우리끼리 우떡서자. 이것이 자립이다. 조선독립 시작이다. 나라 무너진 지 10년이 다 되어가니 외놈들 생각으로 허수아비 왕도 이젠 필요 없다. 고종 임금 승하허니 불쌍구나 우리 임금. 외놈들이 독살했다. 죽은 임금도 불쌍커니 산 목숨은 너희 할고 우리들은 너희 할고 조선 천지 모두 울먹일 때 용성 스님 생각하니 지금이 그때로다. 슬픔도 힘이 되고 울분도 힘이 된다. 가을길 찾는 조생들아 이제 함께 길을 찾자. 우리 나라 다시 찾자. 모여 함께 소리치자. 먼저 일어서고 먼저 소리쳐야 천지간에 함성이 가득 찬다. 용성 스님 일어나서 산방 후배 한중은 물론 슬픔과 눈물 속에 연꽃이 피어난다. 지금이 그때구나. 우리 먼저 일어서자. 전도교 손병이 만나봐라. 야속교 목사들 만나봐라. 김인영 삼모 저야 그게 한번 깨우친다. 그래야 기력이다. 정신부터 독립해요. 나라도 독립한다. 상놈 양반 따두었다. 남녀 도수 한 맘이다. 중생이 부처된다. 대동세상 평등세상 이것이 자주독립. 우리 모두 독립하세요. 나도 안 가다 우리도 소보도 보여 자주독립 선언을 하세. 조선 사람 만세. 조선 만세 만만세. 내가 먼저 만세 부르면 너도 함께 만세. 우리 함께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스님에겐 경호 종감 문화 서대문 감옥도 모두 선방이라. 외놈 순사 외놈 간수 외놈 건사 판사들이 감시하다 문초하다.
외려 스님께 쩔쩔맨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참선하며 생각하니 조선 땅 조선 사람 이제 막 눈을 떴다. 더 크게 눈을 떠야 더 크게 바라본다. 부처 말씀 옳다 하니 한문이 나오려우니 한글로 번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대한 사람 부처 말씀 한글로 읽자꾸나. 해동 불교 1500년 만에 용성스니 처음으로 한글 번역 시작했다. 어린 중생들이 우리 미래 애들을 가르치자. 대각세에서 애들부터 가르친다. 풍금을 치며 한글 노래 가르친다. 주린잎에 불쳐 말씀 드리겠나. 만주 땅에서 농당을 함양 땅에 화가원을 세워야지. 금강산 도반 홍범도를 도와야지. 독립 자금 마련하자. 젊은 청년 일깨우자. 3.1운동 33인. 어떤 사람 병이 들고 어떤 이는 변절하고 어떤 이는 의기소침 두문 불출하고 있을 때 용성대사 오히려 기운난다. 할 일이 대산 같다. 백성들이 신음하면 부처도 신음. 더가이디 태가이라 앞길이 어두우면 마음 심지 불밝혀라. 내가 먼저 불밝혀서 남매기를 밝혀줘라. 옆 사람이 화내치면 내 길도 환해진다. 불밝혀 나가자. 그것이 부처 말씀. 부처가 따로 없다. 남의 근심 내 근심 내 기쁨이 너의 기쁨 모두 모두 일어서라. 함께 걸어가자. 마음 보여 하나 된다. 저주 독립 함께 해야 그것이 진짜 독립.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일어서자 함께 가자. 민족 대표 33인이 남독한 독립선언서와 만세 3창은 전 국민의 가슴에 독립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뤄졌고 독립 만세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그해 4월 4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장터에서도 뜨거운 외침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날 익산 만세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문용기 열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나라의 독립을 갈망했던 문 열사의 이야기를 박예리 명창이 노래합니다. 지금 감상해 보시죠. 인공경찰이 오른쪽 팔을 기다려서 그냥 배워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만세를 부르다가 한쪽 팔 맞아서 잃게 되고 그 부분이 매우 극적이면서 또 가슴이 아픈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소리 가사 판소리 서서를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문영기 열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다행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3.1 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단순한 어떤 민중들의 운동이 아니라 그 하나의 혁명으로서 앞으로는 자리매김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 문용기 열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요, 문용기 열사라고 지금은 익산이라고 부르는 전라도 섬리 땅 오산년에서 태어난 이 열사는 1919년 4월 4일 섬리장터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현장에서 장렬하게 숨을 거둔 바로 그분인디. 어린 학생들에게는 영어도 한문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함경도 갑산에서는 미국 사람 통역일도 척척 잘했고, 상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대기도 했던 그 사람 문용기. 1919년 3월 1일 빼앗긴 나라를 되찾자고 방방 곳곳에서 만세 소리 줄렁줄렁 넘쳐날 때 이 사람은 고향 섬리로 조용히 내려왔는디 왼놈들이 한경 병약 귀한 쌀을 다 벗어가는디 우리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 천지를 한번 흔들어보자 하고 동지들을 왔더라. 장소는 어디가 좋겠는가? 섬리 장터가 좋겠네. 날짜는 언제로 잡을 건가? 4월 4일 장날이 딱 그날일세. 산에는 진달래 불긋 불긋하고 틀에는 민들레 고종종헌디. 우리는 장날 장터에서 만나고 장께 마침내 정우가 되니 태극기를 가슴팍에 숨기고 독립선언서를 소나기에 몰래 말아주고 장터에 모여든 군중들이 300명을 넘어선 것이라. 거칠 것이 없었지, 막아설 놈도 없었지, 만세 소리는 하늘을 찌르며 솟아오르고, 일본경찰은 억업직업 헌병대는 우당탕탕, 총을 든 보병 부대까지 출동시켜 전세 운동을 막아갔다더라. 곤봉으로 때리면 우리는 만세 소리로 너희 때려주마. 당을 휘두르면 우리는 만세 소리로 너희를 휘둘러주마. 우리는 만세 소리로 너희를 겨누어 주마. 헌병대는 조선 사람들의 가슴을 향해 짐승을 사냥하댔기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는디 비명 소리가 돌멩이 맹키로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붉은
원수 맹기로 공주응으로 치솟아 오르고 솜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아비 규한으로 가득 차고 말아갔는디 그때여 우리 문용기 열사는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긴 두루마기 풀럭이며 군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더라. 다 우리가 정당합니다. 회놈들을 조선에서 나오내는 그날까지 단치고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거우 소리치니 좋다. 서명도 없는 사람들이 들썩들썩 환호성을 다 질렀더라. 이것을 본 일본 헌병들이 칼을 휘둘러서 문용기 열사의 오른팔을 내리치니 어쩔거나 그만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고 태극기도 땅에 툭 떨어지고 말았는디 열사는 다시 왼손으로 태극기를 집어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보기시도록 불러제꼈는디 깜짝 놀란 헌병은 급기야 이번에는 열사의 왼팔마저 칼로 베어버리니 양쪽 어깨에서 터져 나온 피가 하늘에 해를 붉게 물들였더라. 두 팔을 잃은 이 사람이 그래도 만세를 외쳐대니 헌병은 열사의 가슴과 배를 사정없이 난자하고 말았다더라.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대거하는 말은 단 하나. 조선독립 만세.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운 말은 오로지 단 한마디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문용기 열사 그이는 41살에 그렇게 쓰러졌지만 그때 피 묻은 흰 저고리와 흰 두루마기는 아직도 저 독립기념관 전시관에서 살아 불러오기고 있으니 우리의 귀에 대고 잊지 말라고 호통치고 있으니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영혼을 빼앗기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영혼을 빼앗기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살의 유관순 열사, 25세 윤봉길 의사와 27의 윤동주 시인, 조국의 독립을 꿈꿨던 독립운동가들의 순국 당시 나이인데요. 아름다운 청춘을 나라의 미래와 맞바꾼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얼쑤 우리 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